안녕하세요. 국민이주 이지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심하시는 여러분,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혹은 공부하실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께서는 요즘 더욱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이주에서 계속 미국 현지의 소식은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취업비자에 이어서 학생비자까지 미국에서 비이민 체류비자 카테고리에 대해서 제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서 우리 학생 자녀분들이 당장 부딪힌 현실에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의해 주셨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민비자로 전환하시거나 이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에 대한 고민은 이제 막연한 옵션이 아닌 현실적 필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민과 영주권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셨거나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왜 영주권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 왜 미국 투자 이민을 선택하시는지 이번 기회에 꼭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나 자녀분께서 미국에서의 미래를 설계하신다면 편하게 오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7월 18일 국민이주의 7월 마지막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착 정보도 함께 공유합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의 잇따른 이민과 비자의 제한 조치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미국 대학 입시 가이드, 그리고 미국 부동산 등 정착 정보까지 모두 국민이주에서 원스톱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7월에 저희 국민이주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원스톱 K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민이주의 원스톱 K 서비스에는 재입국 허가서 신청, 미국 부동산 매매 서류 검토, 법인 설립 업무, 미국 세무 자문이 무료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국민이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7월 18일에 국민이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